헤럴드 디자인 포럼 2021 본격적 세션을 힘차게 열어주실 분은 사실 이름 석자만으로도 부연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요. 바로 삼성전자 부사장이신 이돈태 디자인 경영 센터장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돈태 센터장님은요,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회사 탄저린의 공동대표를 역임을 하셨고요. 이후에는 삼성물산 건설 부분 디자인 고문으로 지내시면서 아파트 디자인 컨셉을 구축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때 디자인한 한국형 욕실로 2008년 대한민국 굿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독일의 레드닷 그리고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차례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정말 한국 디자인을 이끌어 주시면서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으신데요. 현재는 삼성전자 디자인 경영 센터장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요. Design for a better tomorrow.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돈태 연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돈태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깊은 디자인 행사를 마련해 주신 헤럴드 측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직접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과 또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전자 디자인은 약 1,500명의 디자이너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심리학, 경영학, 산업공학 등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자인은 총합학문이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저희 디자인 조직처럼 다양한 필드에 계시며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최근 빅데이터, 뭐 메타버스, AI, 로보틱스, 디자이너가 학습해야 될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아울러 열심히 아무리 학습을 하여도 또 금세 공부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깊은 디자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큰 고민입니다.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미래의 삶에 풍요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습도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각 기술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과 또 디자이너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더욱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인간의 근원적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두 번째로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모두가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한 인류가 이러한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1700년 전 수메르 전토판이라든지 기원전 425년 전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너무 없어 라면서 세대 차이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두 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때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대단한 유연성과 회복력을 가진 인류가 이 팬데믹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와 변하는 가치를 잘 구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신 메슬로의 이론처럼 나와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절대시하는 마음, 또 타인과 사회에 잘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또 자기 존중, 자아 실현에 대한 마음은 시대를 두고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인 듯합니다. 또한 일일이 열가긴 어렵지만 또 변해가는 가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 가치를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변수를 선입견 없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이미지가 저희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 7곳의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서울을 비롯해갖고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이징, 도쿄, 인도의 뉴델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설립한 브라질의 상파울로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들의 설립 목적은 각 지역별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또 글로벌하게 공통된 것은 무엇인지, 또 지역별로 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선입견 없이 각고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설립의 기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미 하면은 가장 뭐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나요? 저도 남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라틴의 열정이라든지 화려한 카니발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남미 고객분들이 디자인 선택에 있어서 열정을 가진 파워풀한 컬러를 선도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파울로 디자인의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브라질 고객들이 대부분 화려함보다는 차분함, 그리고 강렬함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색상에 더 호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활성화된 중고 제품 상거래 시에 가치의 변동이 적게 느끼는 어떤 색상의 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브라질 연구소는 꼬박 하루를 가야 됩니다. 24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처럼 먼 거리의 고객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브라질 연구소처럼 추측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고객의 삶을 선입견 없이 깊게 고민할 때 고객 중심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디자이너는 또한 예민한 감수성을 늘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민한 감수성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지 고객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찾아서 최근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스포크 시리즈입니다. 저희 회사의 생활가전사업부의 디자인팀에서 진행한 비스포크 시리즈는 디자인의 취향을 생활 공간 속에서 녹여나가기를 원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담고자 기획한 디자인입니다. 아울러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화이트쿠, 즉 백색가전에 대한 개념을 개인화된 맞춤 컬러의 적용으로 크게 변화시킨 사례입니다. 디자이너의 두 번째 역할은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AI라든지 빅데이터 등 수많은 정보와 변화에 대해서 디자이너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리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소셜 그래프와 패턴 속에서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내어서 인간의 미래 삶의 의미 있는 모습으로 그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디자이너가 참여해야 하며 또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의 진보에 디자인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의 진보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인간 친화적인 경험, 거부감이 없는 인터랙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고민하는 AI 윤리 기준 등을 만들어서 인간 중심으로 기술을 안내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술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시는 공학자들, 또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싱글 비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싱글 비전을 잘 공유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만의 디자인 싱킹을 구조하여 사내에 널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가진 DNA가 디자인 조직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케팅, 영업, 개발 등 유관 부서들과 그리고 최고 경영진까지 디자인적 사고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공유하여서 싱글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디자이너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서 마지막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식 있는 소비, 가치 소비는 영 밀레니얼과 젠지 같은 젊은 고객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최근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은 73%의 젠지 고객들이 서스테이너블 프로덕트에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 회사도 늘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 이미지는 TV 이코 패키지 프로젝트인데요. 제품 보호라는 패키지 본연의 이제 기능이 끝난 후에 그동안 이제 그 패키지 박스가 폐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이 폐기 처분되던 패키지 박스를 집에서 손쉽게 그려진 그리를 따라서 오리고 그리면은 테이블이라든지 뭐 고양이 집이라든지 다양한 가구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조금 전 소개해드린 브라질 연구소는 2022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갖고 응원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뭐 이렇게 응원 도구라든지 또 축구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아마 좋은 사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디자인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늘 고민하는 것은 모두를 차별 없이 포용하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디자이너의 강력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삼성전자가 소개한 다크모드는 저시력 고객들을 위해 개발된 고대비 테마, 또 키보드 및 또 타이포그래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호평에 힘입어서 이러한 기능은 저시력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야간에 저희 제품을 사용할 때 눈부심을 줄여주는 기능으로 확대되어 현재 저희 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평의 배경에는 저희와 늘 친근하게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삼성 서포터즈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기여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갖고 삼성 서포터즈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큰 패러다임 변화 안에서 디자인은 늘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있어갖고 때로는 묻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저희가 꾸준한 목소리를 발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철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디자인이 나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온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강력한 디자인의 철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제정된 삼성전자 디자인 철학인 사용자에서 출발하여 내일을 담아내는 디자인은 현재 저희 회사 디자인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철학을 더욱 잘 소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디자이너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 Be Bold, Resonate with Soul은 진정성과 감성적인 울림을 디자인에 불어넣자는 의미입니다. 사운드가 좀 적은데 예.
2019년에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전시회는 어느 곳에도 삼성 제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기술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오로지 삼성 디자인의 정신을 고객들이 공간감적으로 경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저희 디자인과 진정성을 감성적인 울림을 통해서 잘 던져나가고자 준비된 전시였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 줄도 길었었고요. 뭐 삼성이 고객 중심으로 많이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다는 좋은 그 사례로서 많이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들었었고요. 살짝 자랑도 좀 했었고요. 또 우리 디자이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디자이너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본연의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차별 없이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다변화되어지고 또 확장되어가는 디자인의 역할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늘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살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